기어이 안 가시려고 저러시나? 아예 여기 사시려고? 아, 시끄럽다나.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돈 많은 할머니라도 괜찮은가? 아, 너는 지금 재밌어 죽겄나? 아이고. 야, 아유, 아유, 가실라고 얘. 잠자리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 아이고, 아우 얘, 집이 편하지. 내일 보세. 야, 내일 또 오시는 걸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네야말로 나하고 같이 있었던 게 불편했던 모양이네. 아니 말이라고 얘. 혼자 자는 게 버릇이 돼 나서 영 뒤숭숭합니다. 미호하고는 어떻게 같이 지냈어? 아 미호 자는 공부한다고 잠도 제대로 안 잤어 얘. 아 어서 가시소. 나 두 다리 뻗고 잘랍니다. 미호야, 어 버튼 가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가세요. 나중에 봐.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해라.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그래. 어머님, 애비는 자냐? 네. 마음 편히 못 잘 거라더니 잠만 잘 자고 있구나. 아유, 죄송해요.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요. 피곤도 하겠지. 아, 따로.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수고했어. 어서 올라 들어가봐. 주무세요. 아이고. 심통만 부리는 시엠이 뭐가 이쁘다고선 잠자리까지 봐주냐. 심통이 아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절 내쫓아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에휴. 참 더러운 게 정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도 너지만은 지환이가 더 눈에 밟혀. 손주로 알고 산 그 세월이 장난은 아니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지환이가 된다고 해도 30년 된 그 정은 못 될 거라는 소리요. 할머니가 오빠 마음을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감사한 일이지.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 고모가 엄마 아버지랑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나도 믿어요. 눈앞에 뿌옇게 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야. 오빠가 해답을 찾아서 그래요. 들어가요. 공부 열심히 해. 당근이죠. 지원아. 네. 할머니 모셔오느라고 수고했어. 역시 너밖에 없다. 제게 모셔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야, 이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왜요? 컴퓨터 사러 가자. 오늘부터 엄마 컴퓨터 배우실 거야. 그럼 당연히 시간 내야죠. 아, 그래. 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가마. 좋은 기 좀 알아봐 놓고 기다릴게. 그래. 엄마, 컴퓨터 배우시기로 하셨어요? 어, 취미생활 좀 해보려고. 잘하셨어요. 책은 나중에 제가 내드릴게요. 책은 무슨... 아, 왜요? 작가가 꿈이셨다면서요. 컴퓨터 배워서 쓰시고 싶은 글 쓰세요. 정말이에요? 아이, 그치. 우리 엄마가 국문과 출신이죠. 아유, 어서 올라가서 씻어요. 네. 진작에 글을 쓰시지 그러셨어요. 잊고 있었어. 아저씨가 더 늦기 전에 취미생활 하라고. 내가 심심하실까 봐 걱정이신가 봐. 아휴, 사장님처럼 자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자상했으면 좋겠다. 아휴, 오늘따라 우리 엄니가 왜 이렇게 이뻐요? 아이고, 이쁘기는 이 주구렁 할망구가 이쁘면 뭐 이쁜 것들 다 말라 비틀어졌대? 아이, 제 눈엔 우리 엄니가 이쁘다니까요. 아우,
아침부터 아탕 먹일 거 없어. 난 자 네이브 자리가 편해서 들어온 것뿐이야. 역시 집이 제일이죠. 그래요. 아들 며느리가 이뻐서 집이 제일이요. 에휴, 우리 아참 이렇게 얼굴 붉게다가도 또 마주 웃는다마는 휴 지내면 지금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다. 치환이 차갑다고 자라다 병까지 낳는 것 같은데. 치환이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고요.